그 연애 대상에서 보고 싶은 사람 있어? 걸그룹 또 오나? 접수에 너무 배부를 거 아니야? 아, 그냥 보고 싶어서 그렇지. 그렇지, 누구나 걸그룹 보고 싶지, 공연을.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 아니야? 어쨌든 그 받을 확률이 있을 수도 있잖아, 받을 수도 있어.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. 혹시 시상소감 같은 거 마음속에 생각해놨어? 아, 만약에 베스트 커플상을 타면? 진짜 생각을 해봤어. 해보라고. 그래서 그냥 막 버벅대면 안 될 거 아니야. 생각보다 너 떨린다, 너? 생각보다? 떨릴 거 같아. 난 생각하는데도 떨리더라. 아, 진짜? 어. 난 근데 처음이라서 네가 그렇구나. 좀 멋있는 말 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나. 그거는 밥상에 숟갈 이유 없어. 그게 너무나. 밥상에 숟갈. 황정민 예전 수상소가. 남주현상, 너는 내 운명. 감사합니다.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.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.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그때 너무 정말 감동적이었죠. 맞아요. 정말 멋있었어. 그 이유,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멘트가 없어. 없지. 그래서 그 이유로 나오질 않아. 넌 생각했어? 그냥 나도 깜짝 길게 안 할 거야. 그냥 뒤에는 이제 그 이름을 호명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분들, 그거 인사말 할 분들을 외워놔야 돼. 갑자기 뭐 이름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. 저기 요새 메인 PD 이름 뭔지 알아? 모르지. 메인 작가는 알아? 알잖아. 뭔데? 이름을 바로 나와야 돼. 까먹을 수가 있어. 내가 이름에 약해. 너 큰일 났네, 너야. 너 큰일 났다. 저도 이름에 약하거든요. 이름을 잘 못 외워요. 우리한테 말할 시간은 굉장히 짧을 거 아니야. 그때도 뭐 이름을 어떻게 다 말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, 그러니까 내가 한번 쭉 해볼게. 일단 유세를 시작하게 해주셨다. 우리 곽수영 씨 PD님 또 우리 박 까먹었다. 나 이제 생각 안 났다. 큰일 났다. 자, 나 이게 나도 이게 간단해요. 잠깐 우리 큰일 났네. 이거 봐, 이거 봐. 나도 이제 그렇게 아는데도 생각 안 나잖아. 이름은 네가 담당해. 그 왜 또 뭐 이렇게 나 그런 거 말 잘 못해. 그렇.